자, 여러분, 그 요약지 도시 토지의 집가 이론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여기 맞죠? 예? 네, 73페이지요? 네.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자, 매년 출제를 하는데 올해도 정책 수단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토지 관련해서 거기 정부의 이 시장 개입의 방법이죠. 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 이 직접 이 개입을 해서 우리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있겠고, 이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출제를 많이 하고요. 어디 속해 있는가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정책 수단도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선 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우선 용어를 알아두는데, 우선은 간접 개입은 우리 뒤에서 배우는 세금, 이 취득세나 보유세, 처분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또 임대료에 대한 그 뭐를 지급하죠? 보조금 지급. 요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는 용어가 있어요.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개발 부담금을 우리 부과하는 건데, 또 우리 농지법에 의한 농지 보전 부담금도 있어요. 하여튼 이 부담금 부과는요, 직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요거 시험 문제에 하여튼 많이 출제해요. 주의를 해두고, 또 토지 정보를 창출하고 제공해주는 행정상 지원도 있어요. 자, 행정상 지원도 있지만은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요. 이 금융상 지원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DTI, 총부채 상환비율, LTV, 대부비율, 담보인정비율, 대표적이죠. 네, 이런 지원이 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접 개입이 또 있고, 또 바람직스럽지 못한, 자, 여러분이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게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그럼 이 토지 이용 규제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단골이 뭐죠? 올해도 출제가 또 예상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지역 지구제. 예, 요 지역 지구제는요, 또 시험 지문에 하여튼 자주 출제를 합니다. 뭐 작년에도 또 우선 출제를 또 지문 속에 했었죠. 자, 지역 지구제가 나오면요, 뭐를 묻어요?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 이게 지문에 또 많이 뜨죠. 이 토지 이용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죠? 마이너스. 시험 문제는 요걸 뭘로 출제하죠? 플러스로 출제하죠. 플러스. 예. 요걸 마이너스란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시험 문제는요, 이 정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정이 아니라 이 부의 외부 효과를 뭐 하죠? 제거, 감소한다.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우선 이 지문을 좀 많이 출제하고요. 또 지역 지구제를 우리는 뭐다? 이 부의 외부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사적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린 용도 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에 요걸 읽고 또 가끔 또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게 문제점이 또 나와요. 문제점. 이 지역지구제에 문제점을 74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이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은 말 그대로 집가가 하락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집가가 상승하면서 집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지역지구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택지 공급에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의한 불법적인 우리 개발과 이용을 조장, 촉진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더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점이요.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을 했다는 것.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했고 또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지역지구제를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죠? 지역지구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다라는 그러한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가끔 우리가 지문에 출제를 또 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은행제도, 비축제도는 최근 3년 영속 나오고 있는데 무슨 수단? 직접계,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 은행제도가 나오는데 직접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 우리가 수용이라든지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우리는 공영개발 이런 건 다 직접개입인데 자 우선은 토지 비축제도는 몇 년? 2009년 2월 여러분 2009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약간 넘었네요. 그래서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축에 관한 법률. 이런 법, 요 법, 이런 용어도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가끔 연결시키니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현재 비축하고 있다. 현재. 자, 그래서 누가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LH.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의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요 지문 올해 작년 출제했어요. 또.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끔 이제 얘기 가볍게 얘기하는 게 가끔 특출한 문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비축을 하는데 우리는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수요 공급 조절력 자,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또는 뭘로 우리는 공공개발용 여러분 수요 공급 조절용 또는 공공개발용 두 가지 목적하에 뭐를 하고 있다 토지를 비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장단점은요 17회 시험 한 번 출제했고요 시험 문제는 항상 뭐를 출제하고 있다 우리는 개념 작년 시험에도 뭐를 출제했다 개념. 그래서 올해도 뭐가 중요하다? 이 개념이 또 중요합니다. 개념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데 현재가 아니라 이 비축은 항상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는 거죠. 미래. 그러니까 현재의 용도가 아니라 무슨 거?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돼? 대량으로 저렴하게 매입을 하죠. 예, 매입을 한 이후에 미래에 적시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예, 또는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개발사업에 원활한 용지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쉽게 얘기하면 토지 비축제도라는 것. 자, 비축을 해서 우리가 미래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나와 있고요.
또 저렴하게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를 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개발 이익 환수, 그리고 적시 공공시설의 용지도 공급하고 또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강제 수용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토지 가격, 집가를 앙등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또 매입 시부터 매각 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국공유지 상태로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저소득층에 불법 점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데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요, 17회 시험에 한 번 출제를 했고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럼 출제되는 건요, 이 개념을 계속 출제를 하는데, 이 개념,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요 내용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75페이지 중간에 4번에 우리나라의 토지 비축제도, 이것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75페이지에 중간에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나오죠. 자, 개발 이익은 또 개발 이익 또 무슨 게 있어요? 환수에 관한 법률. 자, 요즘 출제위원들이 법률을 많이 내는데 또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 보면요. 제2조에 보면은 개발 이익의 개념이 나와요. 작년 시험에 또 개발 이익 개념을 또 출제했어요. 개발 이익. 자, 개발 이익 개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집가 상승분, 정상 집가 상승분 밑줄. 그럼 작년에는 뭘로 출제한 줄 아세요? 작년 시험에는요, 물가 상승분으로 출제한 거야.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뭐죠? 정상 집가 상승분. 나중에 여기 있다 보면요, 어디가 틀리는지를 못 찾아내. 예? 정상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이 사업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뭐라고 한다? 개발이익. 그 개발이익은 쉽게 얘기하면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불로소득. 그냥 불로소득적 이익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은 아까 얘기했지만 불로소득적 이익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불로소득적 이익을 뭐 해줘야 돼? 환수를 해야겠죠. 그러면 또 개발이익을 환수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 과세적 방법. 세금을 부과해서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비과세적 방법, 세금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합니다.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적 이익이기 때문에 환수는 두 가지 방법에서 하는데, 이 과세적 방법, 예를 들면요, 세금 부과하는 건 대표적으로, 자,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뀌면 가치가 오르죠? 그럼 세금 부과해야 돼. 그러니까 토지에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 취득세를 부과를 한다든지, 또는 토지 거래 시에 뭐 한다?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뭐를 부과하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합니다. 이건 무슨 것 통해서? 과세적 방법이에요. 그럼 비과세적 방법에서 시험 문제에 아까 우리 뭐가 있죠? 토지 비축 제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영 개발이 있죠.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 보상을 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하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죠. 요것 외에도 뭐가 있냐면은 감보율 제도, 수익자 부담금 제도, 토지 수용 보상 제도인데, 요즘에 시험 문제, 요즘 최근에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도 나오고 최근에 잘 나오네요. 개발 이익, 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부과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여러분,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뭐를 부과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있죠? 요거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또 작년에 나온 용어 중에 또 이것도 출제했어요. 재건축 부담금. 여러분 재건축 부담금, 요 아파트 재건축 할 때 보면요, 뭐에서 나온다 요거는? 예? 작년에 또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에요. 작년에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출제했는데,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부과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 작년에 또 출제를 했어요. 예, 여러분 요 용어 있죠? 용어를 설명하는 내용이 지문에 탁 뜨는 거예요.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만 알면은 답 찾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자, 우선은 그 개발 이익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70, 우리가 6페이지로 오시면은 토지 공개념인데, 자,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올해는 정책, 이 부동산 정책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에서 제일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토지 공개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게 관련된 법이 이제 개정이 되거나 만들든지 뭐 해서 하여튼 원래 이쪽이 좀 중요해요.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의 뭐를 위해서? 사회성, 공공성을 위해서 토지의 뭐를 강조한다?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예,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률이 없고, 토지 공개념을 위한 법 두 가지가 지금 남아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나하고요, 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두 가지만 남아있어요. 그럼 원래는 네 개 있는데 두 개는 폐지됐어요. 이 폐지된 게 또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나온 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한 택지 소유 상한제가 하나 있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 에 따른 토지 초과 이득세, 두 가지는 위헌 판결로 폐지됐어요. 근데 요걸 알아야 돼요. 요 내용을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계속 출제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거기에 거래에 관한 정책수단이 중요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한 거민계약서 제도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실거래가, 이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가 있어. 요거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와요. 2년 전에도 실거래가 신고제 출제했었죠. 자, 그거 나오고, 거기 보시면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있고, 또 소득세 법에 의한 투기지역, 지정지역을 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데, 요거는 좀 봐야 돼요. 요거는, 왜냐면 요거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투기지역은. 그러니까 요건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과열지, 요건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네 우리 어제 보니까 예? 아는 분 보고 또 상담을 했는데 예? 아는 분이 예? 무슨 26평 아파트 그 빨리 팔고 오나 뭐 하러 간데 야 10만 명이 모였대. 예? 단 두 채 하는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인터넷 그 서버 다운 안 되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제 뭐가 이런 게 있냐 하면요, 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왜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 거래 가격 왜곡 많이 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싼 지역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보면은. 자, 하여튼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꼭 명심해 두셔야 되겠고. 자,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개념에서 또 많이 나오죠.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의 또 수단. 토지 이용 규제 수단에서 개발권 양도 제도를 뭐라고 하죠? TDR인데, 요거는 뭐죠?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요것만 벌써 세 번 출제했어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만 해도 세 번 출제. 자, 그리고 개념. 최근에 또 개념을 많이 묻는데, 개념을 많이 묻는다는 거, 최근에. 자, 여러분이 개발이 가능한 적,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하면 우리나라는 어디가 돼요?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인 우리나라는 개발 제한구역에 해당될 텐데, 그럼 이러한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개발 가능 지역과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요.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개발을 못 한다. 예? 그래서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못 하니까 여기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돼. 손실. 그러면 개발 가능한 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또 개발에 따르는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뭐를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에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전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유권으로부터 뭐를 분리한다? 개발권을 분리한다. 이 소유권으로부터 이 개발권을 뭐 한다? 분리한다. 분리. 개발권을 분리를 해요. 네? 자, 그래서, 네? 분리를 했죠. 그래서 이 개발권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까 이 개발권을 누구에게?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시장을 통해서 개발 가능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양도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뭐를 보상을 받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TDR. 요 개념을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우리 정책에서는 계속 요 개념을 TDR의 개념을 계속 출제를 하죠.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념입니다. 항상 개념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7페이지에 개발 제한 구역, 우리 여러분 그린벨트라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지정의 목적이 있죠. 이 지정 목적이 거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작년에 출제했어요. 이걸 엮어서 뭐가 나와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 지문 두 개를 엮어서 작년에 또 지문으로 출제를 했어요. 자, 긍정적 효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현상, 이걸 연담화라고 하는데 연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연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도시 주변의 경작지나 녹지 훼손을 방지를 하죠. 자, 방지를 해서 그리고 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효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밀도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 효과는 반대로 또 개발 가능 토지가 줄어들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택지 가격은 상승하죠. 택지 가격이 오르면 또 뭐도 올라요? 주택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너무 건물이 아까 고밀도를 이용하면 지나친 건물이 고층화로 인해서 도시에 또 먼저 인구가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뭐가 각종 상하수도 등의 이 기반 시설이 우리가 부족해지는 문제, 도로 상하수도 기반 시설이 부족해짐으로써 막대한 도시 혼잡 비용을
부담을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죠.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가끔 질문에도 또 나오니까 최근에 우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시험 문제 또 최근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선매, 토지 선매 제도죠. 이것도 어디에서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죠. 허가 구역 지정할 때 나오는 용어가 탁 튀어나오는 게 선매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입니다.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 우선을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해요? 토지 선매야. 토지 선매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대표적 수단이에요. 토지 선매, 그리고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이라든지 공영개발, 토지 비축제도, 이런 제도는요, 우리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대표적 수단들입니다. 자, 선매 개념 자주 나옵니다. 주의 좀 해 두시고,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제도 한번 봅니다. 자,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 서로 싸우죠. 개발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에는 토양이라든지 입지라든지 활용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 개념이 또 가끔 출제를 해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의 개념, 요거 공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요것도 우리는 가끔 개론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토지 비축 제도, 2번 택지 소유 상한제, 3번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막 나와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토지 선매제도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정책들이 그럴 때 어떻게 돼?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형태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정부가 이슈가 이쪽에 좀 많은 것 같아서 올해도 정책이론이 한 다섯에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슈 때문에.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작년에 일곱 문제 출제했습니다. 정책만. 자, 임대료 규제 정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가 복지 제도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주택인데 올해 시험은 임대료 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정답은 임대료 규제에서 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가격 통제는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있는데 이 최고 가격제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한도제라고 하고 또 분양가 규제도 뭐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작년에는 이쪽에서 출제를 했기도 원래는 어디가 중요하다? 원래는 임대료 규제가 중요하다. 원래는 여기서 정답을 또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임대료 규제에서. 작년엔 분양가 규제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원래는 임대료 규제에서 상당히. 이제 작년에는 분양가 규제가 이슈였잖아요. 자, 임대료 규제의 개념. 우리 시험에 보면요. 개념이나 목적에서 정답을 묻진 않아요. 특징에서 묻지. 자,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뭐죠?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뭐 해준 거?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 개념을 보면은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하여튼 부동산은 단기에는 공급은 뭐가 돼 있어요? 고정돼 있다.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돼 있다. 근데 장기는 공급이 변하니까 뭐가 돼요?
상향한다라는 걸 알면 단기는 부동산은 공급은 고정됐고 장기가 하면 공급이 변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단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이동하기 어렵다는 건 비탄력적이고 장기로 가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한 뭐가 돼요? 탄력적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돼요? 균형 우리가 임대료예요. 균형 임대료. 자, 이 균형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밑에서 뭐를 한다? 이렇게 규제를 하겠죠. 자, 그럼 여기 시장에서의 이 균형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이다. 이게 너무 높으니까 얼마? 30만 원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 60만 원이면 30만 원을 규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30만 원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임대료죠. 그래서 법이 정한 임대료의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임대료 규제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뭐가 붙었어요? 최고라는 명칭 붙었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이것은 임대료의 또 뭐죠? 상한선. 임대료의 상한선이라고 해서 또 뭐라고 한다? 상한가격이라고 해. 자, 시험 문제 주의할 것은요 항상 최저로 출제를 많이 하고요 균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또 하한가격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때 함정에 걸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고정이 돼 있어요. 단기는 공급이 고정되는데 요 임대료 차이만큼 임차는 혜택을 보니까 단기는 수요가 많이 늘진 않아요.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이 정도 늘었어요. 요게 뭐죠? 수요량. 그러면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것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초과 수요. 여러분 3년 전에 요거 과잉 공급으로 출제했어요. 과잉 공급이 아니라 뭐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우리 초과 공급으로 많이 내거든요.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단기는 그런데 그럼 한번 볼까요? 균형 임대료와 거래량 곱한 요 흰 부분 빚금 침 면적의 면적이 규제를 하기 전에 임대업자의 총수입이에요. 그럼 규제를 하면은 요 임대료밖에 못 받으니까 요 빨간 부분이 뭐다? 총수입.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규제를 하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도 감소하죠. 세금도 적어지지. 그런데 요 부분, 노란 부분이 있어요. 이 노란 부분은 원래 임대인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노란 부분은 임대인이 받아야 되는데 규제로 인해서 못 받는 거. 그럼 이 노란 부분이 즉 임대인의 소득 일부인 이 노란 부분이 규제로 인해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소득이 100% 재분배돼. 소득이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럼 시험 문제 임대료 규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아, 맞죠? 근데 그 또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예, 여기서 나온 거지. 그런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단기에는. 그것도 한번 정답으로 물었어요. 단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단기적 효과만 보고 표가 있으니까 요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장기로 가면 뭐가 있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관료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최근에 임대료 규제 중에 대표적인 요즘 전월세 규제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월세 규제를 정부가 직접 개입이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하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뭐 갖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임대료 상승률을 5% 범위에서 우리 법에서 규제했죠. 어디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뭐 한다? 부동산 시장에 뭐 해요? 직접 개입을 하겠다.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개입을 하겠다.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어떻게 5%를 넘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는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 직접 규제 개입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겠다 하니까 지금 관리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왜? 나중에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거죠. 부작용이 심각하냐? 미국 뉴욕만 봐도 알죠. 뉴욕에 지금까지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슬럼가가 7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 환경이 많이 악화돼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요만큼 임대는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의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팔아버려. 임대주택 안 하겠다. 팔아버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해. 그럼 주의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요거 주의해야 돼. 증가로 또 많이 내요. 임대주택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싸니까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뭐를? 수요량은 증가를 이렇게 많이 시켜요. 수요량은 이만큼이에요.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그럼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많아지죠. 초과 수요가 많아진 만큼 임대주택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주택 구하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면요 임차인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또 보면은 얘기 있어요. 요 공급은 적다 보니까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을 벌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암시장에서 이만큼 임대를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장기로 가니까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더 높아버려. 부작용이 있지. 그래서 신규 임차인들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를 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 소득 분배 불균형이 장기로 갈수록 심화가 돼. 임차인끼리 심화가 돼버려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가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 장기는 임대료에 대한 또 뭐가 형성되죠?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여러분 가격을 통제하면요. 가격을 통제하면 가격 기능에 왜곡을 주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가격 기능이 왜곡이 되면은 뭐다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 자 가격 기능이 왜곡이 되면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요. 자 그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차인들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 임대주택 질적 수준은 떨어져요. 저하되고 또 주거 환경은 악화돼요. 또 기존 임차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니까 못 가요. 이 기존 임차인들 이동을 못하니까 이주 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이 뭔가 떨어져 저하된다는 또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장기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올해 임대료 규제에서 하여튼 정답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만큼 좀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해두시고 두 번째 임대료 보조인데 임대료 보조는 또 뭐죠?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또 뭐 해줄 목적으로 낮춰줄 목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데 어떻게 돼? 그럼 개념은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뭐 해준다? 보조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가 제도로서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개, 간접 개, 간접 개.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 직접 개. 우선 그것도 확인하고 임대료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은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지금 균형인데, 자, 현재 P0가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임대료를 보조해주면요, 보조를 해주기 전보다, 보조를 받으면 수요는 이전보다 더, 수요는 이전보다 더, 보조를 받기 전보다 수요는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그런데 공급은 단기는, 우리 아까 부동산 공급은 단기는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현재 P0 임대료 수준에서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P0에서 P1으로 뭐 한다? 상승을 해요. 임대료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면요,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어떻게 돼? 임대료 상승에 따른 뭐 초과 이윤, 불로소득을 얻어요. 이 초과 이윤을 얻으니까, 아, 나도 공급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공급이 늘어요. 언제까지? 임대료가 다시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는 이렇게 공급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하지만 반대로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우리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에,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 중에 23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23회, 26회 출제를 했는데, 바우처는 쿠폰을 주는 건데 교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누구에게 교환권을 주는 거예요? 쿠폰. 네, 저소득 임차인에게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교환권입니다. 왜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바우처를 주는 경우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누구? 임대인에게 뭐를 납부하죠? 임대료를 납부할 때는 우리 바우처 30만원 지급한 바우처에다가 뭐 현금 20만원 합쳐서 50만원 임대료를 냈다. 그러면 받은 바우처를 누구에게? 바우처를 어떻게 돼? 제시해서 정부로부터 뭘 지급받는다? 현금을 지급받는다. 자, 이게 바우처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주택 바우처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에만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약을 맺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주거를 어떻게 돼? 어디 있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제도다.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제도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 주택 바우처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건 23회, 26회 출제했고 29회 시험에 출제된 게 또 법이 나와요.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거급여법 제2조에 보면요. 제2조에 보면은 주거급여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줘야 돼? 임차료라든지 수선 유지비라든지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주거급여. 이 개념을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택 바우처 제도는 23회, 6회, 그리고 주거급여법은 언제? 29회.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임대를 보조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공주택. 과거에 우리나라 많이 했었죠. 자,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를 사적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뭐하게? 싸게 해서 공급해야 돼. 자, 여러분,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가 60만원인데 공공주택은 20만원. 이렇게 훨씬 싸게 해서 공급을 해야 돼. 네, 소득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공공주택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서로 달리 매기죠? 그래서 임대료에다 뭐를 형성한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 임대료는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네? 이중 가격 형성해서 공공주택 공급하는데 요 차액만큼 40만 원인데 이 차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보조해 준다? 주거비,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주거비인 주택, 주거비용을 주택 임대료라고 하죠. 주거비, 주택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을 제일 또 많이 출제한다. 그럼 공공주택 공급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이동에 제약이 있어.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주거이동, 저소득 임차인 주거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나오는 거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용어인데 용어를 우선 좀 주의해 두시고요. 자, 80페이지에 거기 4번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개념이 나와 있고 그리고 81페이지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데 장기는 몇 년? 8년. 단기는 몇 년? 4년. 좀 주의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이렇게 나왔죠. 외부 재원에 조달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한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외부 재원 조달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는 거 공공주택은. 자, 그런 걸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고. 자, 거기 여러분 8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후에 6번, 7번 기존 주택 전세 우리가 임대주택인데 거기에 그 중간에 6번, 7번 보면 6번에 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그 앞에 위에는 기존 주택 매입을 할 때는 매입을 하는 거고 기존 주택 전세는요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임차해서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전대하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인데 여러분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뒤에 부분이 올해 개정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정된 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집은 지금 개정을 해놨어요. 제가 예, 바뀌었어요. 범위를 더 넓혔다는 얘기예요. 뭐 청년 신혼부부 더 넓힌 겁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하여튼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은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나 공공주택보다는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 지문이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올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 여가과정과 주거분리, 분양가 규제 둘 다 출제를 했는데 올해는 출제 빈도는 좀 낮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개념 보고 우리가 그래도 시험 모의고사 보면 자주 나오니까 개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